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추락하는 폐급 전투기를 팔았다. KF-21 보람의 분담금 미지급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자신들에게 폐급 무기를 팔았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는 인니가 쓸 수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열등한 한국이 미국제 엔진을 넣은 조립 전투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애꿎은 인니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욕을 하고 싶으면 하다 못해 돈이나 제대로 내고 하던지 제품값을 안 치르고 한국 전투기를 폄훼하는 기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첫 국산 헬기 수리온에서 발생했던 로터 블레이드 파열로 인한 기체 추락, 동체 균열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인니의 주장이 마냥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항공방산 기술이 세계인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 방산무기들을 가져가고 대금을 떼먹으려는 아주 치졸한 협작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봐요. 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인니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던 T-50i 6대의 대금 2744억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돈을 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대금은 2021년 12월 납입하기로 했던 계약금을 각기 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에 걸쳐 무려 3차례나 연기했던 것입니다. 즉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뭐라도 하나 건져갈 게 있나 간을 본 것인데요. 동남아 최고 국가라고 자신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추잡한 행동인데요. 인니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낸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말 한국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것에 영향이 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또 폴란드의 뒤를 이어 여러 국가가 FA-50을 사려 하자 차칫 하다가 주문 순서가 밀릴까봐 부랴부랴 대금을 마련해 집어넣은 것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지까지 밉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받았으니 T-50i 6대는 무사히 인니에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와의 불화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니는 아직도 KF-X 사업에 내야 할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 중이며 2차로 도입하기로 했던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이 계약금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선소가 9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인기 많은 T-50에는 2744억을 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KF-X 사업과 잠수함 계약에는 낼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이지 인니의 이런 짜증나는 소식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밉상짓을 한 데에도 아직까지 인니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니는 한국이 툭하면 고장나는 폐급 전투기를 팔아치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연달아 T-50이 추락했다며 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떠드는 중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 T-50이 너무 좋다고 2700억 원이나 주면서 6대를 추가 계약하는 나라가 T-50의 성능 결함을 주장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얼마 전 인니의 T-50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인니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한국이 아니라 인니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니의 형편없는 관리 능력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공군이 T-50i가 추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민가와 충돌해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건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 미숙이나 정비 불량 같은 인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해당 기체는 2011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뒤 생산되어 2014년에 인니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신품이었던 것인데요. 만약 기체 결함이라면 한국이 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 이후 수출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게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 아니었는데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T-50 운용을 숙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중령급 선임 파일럿이었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T-50 정비에 숙달되지 않은 미숙한 정비공이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전투기 추락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인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실수에 불과했기에 이 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13일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인니의 T-50i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인니 동부자바 인근을 비행하던 T-50i에서 15kg짜리 쇳덩이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 모두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달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18일 오후 인니 동부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50I가 이륙 1시간 만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해 초대형 항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목이 인니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물 전투기인 F4나 F5처럼 30에서 40년을 사용한 전투기도 아니고 도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훈련기가 정비 불량으로 떨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수백억 원이 넘는 첨단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인니 정부가 상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니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사실 T-50 계열 전투기가 결합덩어리였다면 T-50과 FA-50을 수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가 빈발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T-50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우리 공군부터 발칵 뒤집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FA-50을 이용해 반군을 폭격하고 중국 공군과 대치하는 등 실전 투입까지 했으나 별 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독 인니에서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추락사고가 일상입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9일 인니 국적 민항기 B-737-500이 차카르타 앞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출력 조절장치 이상으로 실속 후 급강하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공중분해됐는데요. 이후 여러 조사 결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경납고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체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이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니 공군의 F-16이 이륙 중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역시 정비 불량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T-50I의 추락 역시 인니의 엉터리 정비 불량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인니는 아직도 멀쩡한 비행기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인구대국인 인니의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한국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8월 25일 한 장의 사진으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있었던 피치블랙 훈련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현재 호주에서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2 피치블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피치블랙은 중국에 대항하는 10개국 공군이 모여 훈련하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가 주력이 되고 먼 거리라 지원이 힘든 독일, 영국, 프랑스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피치블랙에서는 한국과 인니 역시 참가해 반중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했습니다. 틈만 나면 대국 타령을 하며 군사력을 쓰겠다고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인니의 F-16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던 나라답게 호주에서도 F-16의 가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주최국인 호주는 인니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주력기는 F-18이라 F-16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니는 모처럼 참가한 훈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순식간에 F-16을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 공군은 6대의 KF-16U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류기 1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KF-16은 비록 조립 생산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기체이며 이후 수십 년간 개량과 정비를 도맡아 해온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들의 F-16 정비 기술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가동률인데요. 일반적으로 100대의 전투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의 가동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평균 70%가 넘습니다. 이는 미공군의 F-15, F-16 가동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심지어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가동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찬사를 들을 만한 실력입니다. 물론 말만 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창정비 요청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정비 능력을 잘 아는 미군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여러 항공기의 정비를 한국에게 맡깁니다. 예컨대 대한항공에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F4, F15, F16, C-130, A-10 등의 고정익기와 HH-60, CH-53 등의 헬기를 창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호주에서 우리 정비사들이 인니가 쩔쩔매던 전투기 정비를 순식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설계 결함을 주장하던 인니의 억지는
오히려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비사들이 정비했을 때는 90%에 가까운 기적의 가동률로 잘만 날아다니던 T-50 계열 항공기가 유독 인니에서만 정비 불량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니가 한국 탓을 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열받으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갑질과 행패에도 우리 개발진은 인니와의 KF-X 공동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발사인 카이와 우리 정부 고위관료가 인니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니에게 뒷돈을 받았거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인니에 매달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사이에 이런 비판을 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폴란드 장군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8월 말 한국에 방문했던 폴란드 공군 장성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자신이 KF-21 보라매의 시뮬레이터를 써본 첫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개발되던 지난 5년간 인니 기술자나 파일럿 중 단 한 사람도 보라매는커녕 보라매를 가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전투기 공동 개발로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를 못하는 인니 조종사들의 조종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대우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100명이 몇 년 동안 체류하는 비용으로 무려 3천억 원을 낸 우수 고객이다 보니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개발진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많은 우려와는 달리 한국 기술이 인니에 전달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니 관계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코리안 드림을 즐겼을 뿐입니다. 무려 1년이나 미루던 전투기 대금을 부랴부랴 완납한 인니가 한국의 스텔스기 설계 기술을 거저먹으려다 제 꾀에 넘어가 돈과 시간만 날린 이야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인니의 헛짓거리에 속이 상하셨던 분들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선진군사 강국들만 보유할 수 있다던 가공할 미사일 드론을 대한민국이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9일 제주에서 열렸던 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연사할 수 있는 신개념 공격 드론 2종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공격 드론이 사용할 유도탄 실물까지 전시됐는데요.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공격 드론이 활약하면서 한국군의 공격 드론 확보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난 8월 23일 대만 언론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대만제 공격 드론 800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량이 40kg에 불과한 경량 드론이라 드라마틱한 전과는 없지만 나름 전선에서 알차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장에서 드론의 사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한국이 개발한 4일 드론이 미래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이들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개발한 무기 중 성공한 무기가 거의 없다며 오버해서 먼저 무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나라가 만든 무기를 참고해 무기를 개발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K-11 복합소총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미국조차 실패했던 OICW 사업을 모방해 국산 복합소총 K-11을 만들려다가 각종 결함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폭삭 망했던 것만 봐도 한국은 기존에 없던 무기를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꽤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군사과학기술은 크게 진보했으며 이제는 누군가를 베끼려 해도 베낄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급격히 군사과학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무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남들이 만들지 않은 첨단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의 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번에 공개된 드론용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남들보다 빨리 실전 배치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들 상세한 근거가 없다면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명은 드론 전쟁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IS 소탕전, 2020년 일어났던 아제르바이잔 마이너스 아르메니아 전쟁 등 최근 10년간 벌어진 여러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됐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드론이 크게 쓰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보병들은 장난감으로 쓰던 상업용 드론까지 긁어모아 적을 정찰했고 박격 포탄을 떨어뜨리는 박격 드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포병의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사격 통제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이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또 TB2 바이락타르 드론 같은 중형 이상의 드론이 전장을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황의 흐름을 바꾼 하이마스 로켓의 정밀 타격은 대형 정찰 드론 RQ-4 글로벌호크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 덕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무기는 바로 박격 드론입니다. 박격 드론은 2014년 시리아 내전에서 처음 활약한 소형 타격 드론인데요.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 저항군이 영상 촬영 등 단순 취미 활동에 쓰이던 소형 드론에 박격 포탄을 매달아 떨어뜨리는 것이 박격 드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박격 포탄에 달린 안전핀 덕에 폭격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멈춘 목표를 향해 정확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성과에 고무된 시민군이 수류탄이나 유탄에 셔틀콕을 붙여 사용하면서 박격 드론이라는 개념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3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됐다는 리볼버 860도 박격 드론인데요. 리볼버의 실린더처럼 생긴 회전식 구조를 통해 8발의 60mm 박격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격 포탄만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 군은 1회 폭격으로 6,400발의 박격 포탄을 정확하게 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전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아 보이는 박격 드론에도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고도가 제한됩니다. 박격포에 넣고 쏘라고 만든 물건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다 보니 너무 높은 고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총격 등에 의해 격추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떨어지는 박격포탄은 유도가 안 됩니다. 정차한 차량이나 참호를 타격할 때는 오차를 수정하며 공격할 수 있지만 이동 중인 차량은 맞출 수 없습니다. 즉 싼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본격적인 군용 드론은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가 가능한 무기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공개한 40mm 공대지 미사일 탑재 드론이 바로 그런 최신의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 40mm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데요. 고도 1000m에서 CEP 1m 수준의 정밀도를 가졌습니다. 1000m면 저격총이나 중기관총 정도는 돼야 공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드론은 무게 150kg의 중소형 드론입니다. 소형 드론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사람보다 크기가 작고 속도가 무려 시속 50km나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보병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쫓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사일 드론이 쏘는 40mm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2km입니다. 2km 떨어진 드론이 고도 1000m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설령 미군이 할지라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 드론이 전군에 배치된다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북한은 물론 인해 전술의 대명사인 중공군을 상대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드론이 완성만 되면 군용 드론 중에서도 상당히 선진적인 체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드론을 봐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만든 무기는 그게 무엇이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명품 소총이라 설치다 폭삭 망한 K-11처럼 이 공격 드론도 사기일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대체 K-11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K-11 복합소총은 미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하던 OICW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습니다. OICW는 보병의 주력화기인 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하나의 소총에 결합하고 정밀조준장치를 부착해 보병의 화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군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병력 감축으로 분대 인원이 줄면서 분대 화력 감소가 걱정됐는데 OICW와 같은 무기가 있다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OICW를 본뜬 K-11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OICW가 처참히 실패한 것입니다. 유탄 발사기를 소총과 합치면서 발생한 중량 증가, 총기 내구도 감소와 조준기 불량으로 인해 유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우리 군은 K-11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상당한 데다 부족한 보병화력 개선에 쓸 수 있는 대체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11 개발이 강행됐는데요. 그 결과 2010년대부터 양산과 전력화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여러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조준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 열 영상 등 온갖 장치가 탑재된 만능 조준기는 무거운 주재의 내구성은 형편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얼마 뒤 K-11의 가장 강력한 무장인 20mm 공중폭발탄이 40mm 유탄에 비해 훨씬 위력이 약하며 공중폭발로 생긴 파편 역시 예상보다 인마 살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도 포기한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겠다며 K-11 개발을 강행한 군 당국을 비난했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K-11은 전량 폐기와 사업 취소라는 한심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용 드론 시장을 선도할 미사일 드론이라는 말을 들어도 기대가 되기보다는 얼굴이 굳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국내 일부 군 전문가들은 K-11처럼 무턱대고 도전하기보다는 K-2, K-9처럼 검증된 실물을 여러 참고해 현실적인 무기를 만드는 게 나아 보인다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은 세계 9위입니다. 우리 위로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만들지 않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베끼기만 할 줄 안다고. 비아냥을 듣는 중국도 양자 역학의 군사적 활용과 중소형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입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한 분야 이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역량이 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성비만 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패하거나 너무 돈이 들더라도 기술 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 드론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보기에는 미사일 드론이 사용하는 40mm 공대지 미사일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40mm 미사일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된 미사일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마덱스에서 해당 기술을 연구한 LIG 넥스원 PGM2 연구소의 연구소장님과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보병이 사용하는 20mm 초소형 유도미사일과 40mm 유도미사일의 실물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현재 드론에 달린 40mm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업체가 제작한 6연장 40mm 유탄 발사관이 탑재된 유탄 드론도 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방산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드론은 군에서 성능시험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즉, 현재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사용 가능한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 공개된 다른 드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탄약 생산기업 풍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배외폭탄을 공개했는데요. 배외폭탄은 특정 지역을 배외하다가 적에게 달려들어 자폭하는 자폭 드론을 부르는 새로운 군사용어입니다. 풍산이 만든 PCD가 이 배외폭탄이란 개념에 딱 들어맞습니다. 드론에 탄약을 다는 게 아니라 탄약에 드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지난 6월 아미타이거 여단 창설식에서 시범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위력이 상당합니다. 일격의 전차의 상부 장갑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은 물론 기존 드론보다 소음이 작고 크기가 작아 적에게 탐지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궁극의 대전차 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개발된 무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개발진이 미래전에 대해 고심하 앞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할 무기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군이 요구하거나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남의 뒷공문이나 쫓는 이류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도 못한 상상 속 무기를 현실에 구현해 다른 나라보다 앞선 무기를 만드는 인류 방산을 완성했으며 이제는 몇몇 분야에서 세계 최고 미국을 뛰어넘는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11처럼 지나간 실패에만 매인다면 무기의 국산화와 자주 국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편협한 시각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군당국이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 군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끝장났다. 지난 8월 26일 2023년 국방예산에 항모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로 국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30년을 벼른 한국형 항모를 이번에는 꼭 만들겠다고 하더니 결국 또 취소냐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관련 기사가 삭제되면서 이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상당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부 항모 찬성론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함재기형 KF-21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항모가 건조된다면 가장 유력한 함재기는 F-35의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입니다. 하지만 많은 항모 찬성론자들도 F-35B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F-35B는 높은 단가와 유지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그리 높지 않은 기체입니다. 그리고 F-35B가 채택된다는 말은 한국형 항모가 경항모로 채택됐다는 말인데 경항모는 카파는 물론 격납고까지 작아 조기 경보기가 포함된 스트라이크 편대를 운용할 수 없어서 항모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들 중 상당수가 F-35B와 경항모 도입은 군사적인 가치가 전무하니 KF-21 내입입과 중형 항모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35B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항모 사업이 경항모 건조로 기울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보나 병역 자원 감소라는 현실로 보나 경항모와 F-35B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공군 노후 전투기의 추락으로 F-35B보다 먼저 F-35A-20대 추가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항모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참에 F-35B와 경항모라는 애매한 조합 대신 KF-21 네이비를 운용할 수 있는 만재 7에서 8만 톤 규모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주장이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이가 여러 매체를 통해
KF-21 보라매의 함재기형인 KF-21 네이비의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FA-50 수출 대박으로 저력을 입증한 카이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 KF-21 네이비를 개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론이 상당합니다. KF-21 네이비으로는 중국 항모전단이 미래에 운용할 스텔스기를 상대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만약 KF-21 네이비의 기준이 KF-21 블록2라면 중국의 스텔스기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F-21 네이비는 블록2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KF-21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국이 중형 항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16일 방위사업청에서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기술성 숙도 평가회의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기술로 항모에서 사용할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5일에는 개발 방안을 연구할 검토위원에 대한 보고도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형 항모의 크기를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확대하고 탑재할 함재기를 KF-21의 파생형인 KF-21 네이비우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원한대로 F-35B를 도입해 경항모를 만들 것이라면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2023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항모 사업을 아예 취소한 게 아니라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준비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모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면 상하를 막론하고 항모 확보에 굉장한 열성을 보이던 해군이 어떠한 제스처라도 취했을 텐데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 사업 취소보다는 사업 확대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항모 찬성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KF-21 네이비과 중형 항모를 만들었다가는 우리 국방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며 기겁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주장이 꽤 그럴싸합니다. 만약 함재기로 도입될 KF-21 네이비 스텔스 기능이 없는 KF-21 블록2 사양이라면 중국판 F-35인 FC-31을 상대할 수 없으니 설령 중형 항모라 할지라도 국산 함재기로는 중국의 맞상대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은 훌륭한 스펙 덕에 4.75세대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있는 명품이지만 스텔스기를 상대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35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FC-31이 F-35의 절반 수준의 스텔스성만 있다 쳐도 보라매는 FC-31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FC-31은 중국제 레이더의 성능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스텔스 성능에 기대서 보라매에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결국 보라매가 일방적으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엉터리 중국산이 좋아져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꺼리튜브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중국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제 무기들에서 결함이 속출했고 신무기의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진 데 반해 중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생산되고 수출되면서 두 국가의 역량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러시아가 수호이 57의 개발을 미적대는 동안 중국은 제니10과 FC-31을 개발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A4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이미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KF-21 블록2 기반으로 KF-21 네이비를 만든다면 설령 중형 항모라 할지라도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차라리 경항모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F-35B를 사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연이은 대규모 방산 수출 덕에 KF-21 블록3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전투기를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량으로 초고가 무기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블록2를 기반으로 KF-21 네이비 만들어지더라도 2030년대까지 완전한 5세대기를 목표로 관련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블록3가 완성되면 기존의 KF-21 네이비 곧바로 블록3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3는 모든 면에서 중국의 FC-31을 압도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레이더, 전자 전체계, DIRCM, 유무인 복합, 미사일 성능에서 중국을 압도하므로 오히려 보라매가 FC-31을 먼저 탐지하고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시점도 환상적입니다. 최근 KF-X 사업의 전직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3에서 2024년쯤 KF-21 네이비의 개발을 시작하면 2031년에 함재형 KF-21 네이비의 개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요. 이 무렵이면 본격적인 항모의 건조가 시작되고
보람의 블록3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항모에서 운영할 블록2 사양 KF-21 네이비를 먼저 개발에 배치한 뒤 곧바로 블록3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도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20에서 40대 정도야 1에서 2년이면 전부 블록3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 네이비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면 2030년대 중반 한국 해군은 5세대급 국산 함재기 40대로 무장한 만재 7에서 8만 톤급 중형 항모와 신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항모에 전자식 사출기 이멜스를 달고 항모용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를 확보한다면 세계에서 미 7함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항모 전단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력이면 설령 중국의 항모 전단을 상대로 한다 할지라도 1대1에서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항모 전단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모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당장 중단해야 할 항모 사업을 중형으로 키우는 것은 매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수천 명의 인력과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주제, 미사일 몇 방이면 무력화될 항모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추가 도입하거나 KF-21 보람의 양산 물량을 늘리는 게 더 자주 국방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경항모와 20대의 함재기를 살 돈이면 20대의 F-35A와 KC-330 급유기 두 대는 물론 갑질 보잉의 금덩이라는 조롱을 듣지만 성능만은 확실한 E-737 조기 경보기 두 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형항모와 40대의 함재기를 기준으로 하면 5-60대의 F-35A와 KC-330-2에서 3대 E-737 두 대를 도입하거나 F-35A 20대를 도입한 뒤 KF-21 보람의 양산 수량을 120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KC-330 2대 E-737로 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전력이라면 우리 영공과 영해로 접근하는 적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25일 우리 한국의 KF-16U 6대와 KC-330 1대가 호주로 비행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제한적인 해외 전력 투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모를 양산할 돈이라면 우리 군의 구형 호위함을 전부 FFX-3 이상의 고성능 호위함으로 조기 교체할 수 있으며 국군의 모든 견인포대를 K9으로 교체하거나 K2 전차 최대 1000대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항모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해군력의 정점입니다. 우선 동북아에서 항모가 없는 해군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항모가 없다면 정조대왕함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중국 항모전단 한 개조차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함대전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중국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가 움직이면 무조건 우리 함대가 적에게 먼저 발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항모전단의 함재기들이 일제히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얻어맞아야 합니다. 즉 시작부터 한쪽 팔을 꺾이고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일반 군함의 레이더는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탐지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기 경보기에서 탐지된 좌표로 항모 비행단이 해수면에 바싹 붙어 시스키밍 미사일을 쏜다면 아무리 이지스함이라 할지라도 요격 미사일 사거리 안쪽에 들어선 뒤에야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줄어드는데요. 한마디로 적의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지스함의 우월한 성능을 이용해 어찌어찌 공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소모하지 않았고 손상도 전혀 없는 중국 함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수의 공격 자산을 소진하고 난 뒤에야 싸우는 꼴이라 당연히 이길 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과장이 아니라 항모가 없는 전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해 내에서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한다면 적성국의 항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모두 단방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자주적인 해군이 되려면 항모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항모 보유를 주장하는 것도 타국의 무력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우리 영토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로운 분기에 도달한 한국형 항모 사업과 KF-21 함재기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형 항모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